오늘은 유한타 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지금 지켜보실 예정이십니까? 네, 뭐 이번 주 같은 경우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기아, SKC, 네오 이뮨텍에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방송에서는 현대 일렉트릭과 기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현대 일렉트릭 말씀을 드리자면, 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해상물류 대란으로 수출분의 이런 매출 인식 지연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좀 상대적으로 양호한 호실적을 좀 달성한 점과 더불어서 이 지연되었던 매출이라든가 수주 등이 올해 하반기에 좀 몰려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상반기보다 더 좋은 하반기 실적을 기대해 볼만하다라는 점을 좀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보자면 이 현재 동사가 보유 중인 이 기수주 잔고의 대부분이 하반기에 좀 매출 인식이 집중이 되어 있다라는 점, 또 거기에 추가 수주까지 더해진다면 올해 하반기뿐 아니라 내년도 실적까지도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거기에 이제 미국 상무부가 이 변압기 반덤핑 관세 관련해서 이를 철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있어서는 바로 봤을 때 현대일렉트릭에 있어서 관세 환입도 좀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향후 실적에 좀 플러스 알파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 등은 현 주가 수준에서 추가적인 상승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라는 점으로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현 주가 수준에서의 매물 소화 과정은 일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점에서 현재 주가 수준의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 다시금 재상승을 기대해 볼만하다라는 점, 좀 길게 보자면 하반기 3만 원대 주가 수준까지는 다시금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감안하시면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 기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분기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좀 호실적을 좀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쉬어가는 모습인데요. 일단 이는 뭐 기아의 문제라기보다는 좀 현재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시장 환경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큰 틀에선 호실적에 대한 안도보다는 이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짙은 상황인데, 이 기아 같은 경우에는 뭐 마찬가지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그리고 올해보다는 또 내년이 더 기대되는 종목으로 인식되는 만큼 이 주가가 쉬어가는 시점에서 점진적으로 좀 모아가야 할 종목으로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동사 역시도 하반기 이 신차 모멘텀, 특히 이 전기차 관련 기대감이 크게 기대가 된다라는 측면 좀 염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기아의 EV6 그리고 그 외 스포티지 등의 이런 신차 모멘텀 등과 더불어서 상반기뿐 아니라 좀 하반기 들어서도 기아의 차량 평균 판매 단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 그 거기에 볼륨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이는 생산 차질 문제에도 불구하고 올해 2분기 실적이 예상 실적을 상회했다라는 점에서 하반기 생산 차질 문제가 점차 완화되는 측면에서 이런 캐파 증가에 따른 수혜도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러한 기대 요인 등을 감안하자면 현 주가 수준에서는 좀 부담 없이 접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자세한 분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